네, 그러면 이어서 한동훈 윤석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말은 많았는데 아무튼 이제 봉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같이 대통령실에 이제 대통령실 초대해가지고 아 저쪽 여기 처음이시냐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한동훈한테. 처음 봤어요? 진짜? 한동훈은 처음 갔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이 여기 처음이시냐? 아 처음입니다. 한번 구경 시켜주더라고요. 쫙. 야,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단 말이야? 아 그거는 더 의외인데? 의외인데? 아 저는 아 이게 아, 권력을 너한테 이제 줄 거다. 이 자리가 이제 너의 자리다. 요런 좀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아니, 최측근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 그러네요. 네. 어쨌든 거기 살았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한 번도 안 부를 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감정이 상했나? 어쨌든, 어쨌든 국힘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봉합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약속해서 기획된 갈등이었을 걸로 봤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진짜 마음이 좀 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화가 났다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설사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한동훈 관계가 벌어질 거라고 악화될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비유했던 것처럼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이 야 우리가 짜고 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네가 나 따귀를 한대 때려야 돼 지금. 한동훈이 아 제가 어찌 그러면 아 때려 괜찮아 때렸어. 근데 엄청 아프고 처음과 달라. 딱 맞는 순간 있잖아요. 그 진심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있는데 이 자식. 아 의심이 탁 커지는구나. 아 원래 의심이 많잖아요. 윤석열이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진짜 따귀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친 거 아니야? 너무 셌단 말이지. 따귀가 막 아팠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은 아랫사람이 덤비는 거는 절대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약속을 합니까? 성격상. 그래 저는 약속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약속한 거 아니다. 약속일 수가 없다. 그런 약속을 할 리가 없다 윤석열이. 그러면 한동훈은 치고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갔는데 용감하게 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비겁해서. 나는 그러니까 추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봤는데. 김경률 시켜서 우회적으로 쳤다가 쨍한 거잖아요 지금. 막 화내니까. 근데 문제는 완전히 윤석열한테 굴복이 있으면 김경률 날려야죠 빨리. 그러니까요. 안 날려요 또. 그러니까 안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이 막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야 일로 덤벼 그러면 막 도망가면서 뒤에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뛰면서. 이러면서 막 너무 성함이 잘다 이러면서 까치발로 막 뛰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덤비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머리를 숙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더 화날지도 몰라요. 아예 엎어지든가 이것도 아니고 앞에 와서는 분명히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두 사람 관계상 거기에 사람 몇 없는 곳인데 뭐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윤석열 측근 두 명 정도 있었으니까 뭐 원산 폭격 시켜도 되고 조인트 까도 되고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던데요. 그 한동훈 민생을 얘기했겠죠. 한동훈 생. 아, 너의 생이 어찌 될 것이냐.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면 살아나갈 것이냐. 뭐 그런 얘기만 2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언어적 폭력만 썼는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하는 자세, 윤석열을 대하는 자세를 여태까지 쭉 보면 20년간 굳어진 자세를 봤을 때는 그 앞에서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잘하겠다. 이러놓고 나와서는 또 딴짓한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그런 거 보면 확 도는 거죠. 저 자식이 저게 원래 그런 놈인 줄 알았지만 너무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한동훈이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윤석열의 수호자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거 봉합되기 어려워요. 계속 벌어지는 의심은 쌓이고 계속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금 다투는 게 아니에요. 각기 세력이 있는 거죠. 윤석열 집단이 있고요. 한동훈을 띄워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뒤에서 화해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봉합이 될 수가 없다. 봉합이 되려면 결국 누가 다 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졌어요 지금? 한동훈. 명확하게 누가 졌다는 게 잘 안 드러나는 거죠. 한동훈이 졌으면
비대위원장 잘리든가 김경률이 날리든가. 아, 그러네요. 뭐 그런 게 있어야죠. 있는데. 근데 그냥 그랬잖아요. 애매하게 무마됐죠. 애매하게 아닌 척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김건희 관련해서 직접 자기가 입장을 밝히겠다. 지금 네. 최근 보도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명령을 김건희한테 받았든지 주변 권유가 있든지 뭐 자의에 의해서 그러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네. 주변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김건희도 이제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그럼 네가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아,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네, 자기는 절대 하기 싫으니까. 다시는 기자회견 안 한다.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기자회견 하거나 네. 윤석열이 그 입장을 밝히거나 하면 지금 되게 국민들이 다 설레하고 계세요. 어떤 말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얼마나 빡치게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해도 효과도 없고요. 너무 오랫동안 버텨서 그래. 제가 시접을 놓쳤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과하면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쵸. 누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시점도 지났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고 칠지 모르잖아요. 김건희 또 나와서 실실 쪼개고 웃고 그럴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웃고 막 이제 갑자기 목소리 바뀌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윤석열도 뭐 무슨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을 볼 땐 아마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사과하는 장면을 보면 더 분노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진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밝힌다고 했지만 그 의견이 본인일 거예요. 본인의 의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을. 뭐라고 사과할 건데요? 디올인지 몰랐다? 아니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아, 더 열받는 거. 몰카 공작이다. 받았지만 관절 보관하고 있다. 3만 원짜리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이제. 3만 원짜리 줄 알았다. 네. 그래.